또 하림에서 핫도그를 또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쿠키 소스 묻혀가지고 아 진짜 이거는 너무 내 취향이야 이거 어떡해 들리나? ASMR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핫도그랑 그리고 떡볶이를 준비를 했어요 사실 오늘 메인이 핫도그인데 또 하림에서 핫도그를 또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멜팅피스 핫도그라고 해가지고 이게 오리지널이랑 그리고 체다 할라피뇨랑 그리고 체다 치즈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거든요 제가 그 핫도그는 까끌까끌한 핫도그보다 이렇게 약간 폭신폭신? 약간 매끈매끈한 핫도그를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잔뜩 받아가지고 아 너무 좋네요 이게 에어프라이어로 이렇게 조리를 하는 건데 160도 15분 한두 개 16분 이게 제가 미리 조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하나씩 포장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보관이 편할 것 같아요 딱 요런 핫도그 이거를 에어프라이어 한번 돌려볼게요 와 진짜 맛있겠다 아, 냄새가 일단 너무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와 완전 겉바속촉이다 원래 에어프라이어 돌리면은 겉에가 진짜 바삭하게 코팅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안에 빵이 부드러워서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안에 보이시나요? 육즙 소세지나 비엔나 같은 거 살 때 고기 함량이 이제 많아야 약간 뽀득뽀득한 그런 식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확실히 고기 함량이 되게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딱 진짜 이 소세지 씹을 때 진짜 뽀득뽀득하면서 그 고기 씹는 식감이랑 육즙이 되게 많아요 빵피가 약간 카스테라 같으면서도 겉에가 바삭해서 약간 겉바속 좋은 느낌? 그리고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? 두 번째는 이거 위에 뿌린 소스는 체다치즈 소스예요 체다치즈다 너무 내 취향이야 이거 어떡해 체다치즈 이렇게 엄청 진하게 노랗게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광고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런 핫도그를 너무 좋아해요 길거리 핫도그랑 좀 다르게 약간 스키장에서 먹는 느낌? 제가 스키장에서 옛날에 이 핫도그를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런 핫도그가 팔긴 파는데 안에 소시지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소시지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약간 크기가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은데 어른들이 뺏어먹을 것 같은 맛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떡볶이 먹으면서 같이 먹어야지 떡볶이 맛있겠다 어, 안에 중국 당면 있다 수제비랑 붙었어요 중국 당면이 수제비도 있거든요 마루가 쳐다보고 있어 안 돼 내 거야
얘가 대망의 체다 할라피뇨 핫도그예요. 한번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너무 맛있어. 얘가 제일 맛있다. 진짜 치즈가 완전 가득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여기 약간 할라피뇨가 콕콕 박혀 있는데 살짝 매콤하면서 약간 치즈 느끼한 맛을 딱 잡아주는 느낌? 맛있다. 어, 다 됐어. 신난다. 볼까? ASMR. 이 오리지널 핫도그인데 찍어 먹어볼게요. 진짜 떡볶이랑 같이 먹기 너무 좋다.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소시지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. 고기 함량이 높지 않으면 좀 입을 약간 먹기 싫어하는 편인데 얘는 진짜 고기가 너무 꽉 차 있어요. 육즙이 막. 그리고 이게 빵이 너무 막 카스테라같이 부드러워. 진짜 바삭해요. 디저트 같아. 떡볶이. 살짝 멀어서 여기다 담아가지고 먹을게요. 확실히 비엔나를 먹어보니까 이게 소시지가 맛있네. 와, 맛있다. 안에 떡 추가도 하고 고구마 떡도 추가하고 중국 당면까지 야무지게 추가했습니다. 맛있다. 할라피뇨랑 체다치즈도 새 걸로 먹어보려는데 짠 이렇게 나오거든요.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보고 싶은데 에어프라이어는 많이 먹어봤으니까 전자레인지를 가져와 볼까? 좁아. 아이고 나 죽네. 체다 할라피뇨 핫도그를 돌려볼게요. 전자레인지 조리식 한 개는 1분에서 1분 20초. 전자레인지에 되면 또 다른 매력이 있긴 하거든요. 보송보송 폭신폭신한 매력이 있는데 맛있다. 괜히 이상한 도전을 해보려고 케이크 시럽을 단짠단짠 느낌으로다가. 안돼 다. 생각보다 맛있는데? 입에 넣을 때 무슨 느낌이 나냐면 영화관에 온 느낌이었어요. 뭔가 약간 오리지널 팝콘에서 캐러멜 팝콘이 된 느낌인데 맛있다.
생각보다 괜찮은 조합이었어요. 이거는 에어프라이어 먹고 싶은데 약간 시간이 없다 하면은 전자레인지에 일단 한 50초 정도만 돌리고 나머지를 한 3-4분 정도 에어프라이어 돌리면은 겉바속 촉이 있더라고요. 확실히 전자레인지에다가 이 상태에서 에어프라이어 4분 정도 해봅시다. 소시지만 먹었더니 돼지고기 입자가 진짜 굵어요. 진짜 서걱서걱 그 씹히는 돼지고기 입자가 진짜 딱 와 함량이 높은 느낌? 아 좋다. 이 정도가 딱 되면은 에어프라이어 전부 돌린 것만큼 엄청 바삭하진 않지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와, 이 잔뜩 들어간 체다 치즈가 보이시나요? 이거 빵만 한번 먹어보고 잠깐만요. 이거 다들 한 번씩 해보지 않나요? 이거? 빵이 확 분리되지 않는 이유가 빵이 되게 촉촉하다는 느낌? 원래 빵이 약간 기름지고 뭔가 이렇게 퍼석하면은 얘가 소시지랑 빵이랑 확 분리가 되는데 얘는 뭔가 빵이 되게 촉촉해서 그런지 아주 소시지에 착 달라붙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. 와. 체다치즈 맛 진짜 엄청 고소하고 진짜 진하게 난다. 뭐 좀 돌려서 먹을게. 또 새 핫도그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. 또 핫도그 국룰이 뭔지 아시죠? 와, 바삭 소리 들리세요? 와, 체다치즈 와 안에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간다고? 떡볶이 소스 묻혀가지고 맛있다. 이게 더 돌려. 뜨거. 우유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와봤어요. 와,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지?
마지막 두 개. 밑에 다섯 개 깔았고 그 위에 네 개 깔았고 그 위에 세 개 깔았으니까 15개 모였네. 15개. 도구 하나를. 와, 다행이다. 바닥에 안 떨어졌어. 사실 소스를 제가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핫도그가 소스 없는 게 오히려 맛있어가지고 소스 준비한 소스를 거의 반을 못 썼어요. 갈릭 디핑 한번 마지막에 먹어볼까? 디핑 소스 한번. 맛있다. 소스 찍어도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. 진짜 다른 음식 같아요. 또 소스 찍으니까. 아, 갈릭 디핑이 진짜 잘 어울린다. 마지막 떡볶이. 와, 잘 먹었다. 폭신폭신한 빵 식감의 핫도그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겉에가 엄청 바삭하면서 안에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그리고 소세지가 진짜 엄청 큰데 고기 식감이 너무 잘 느껴지고 치즈도 막 되게 크게 크게 박혀있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이번에도 식량이 생겼네요.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